부상체 되고. 여기까지 그 이게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죠. 이게 마무리인데 이 개수가 총 더했을 때는 1,500공고가 나오잖아요. 3,000원짜리 냉면을 포함해 오늘 하루 327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밖에 미스가 안 났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안 났다는 거죠. 아... 이 정도는 여름치고는 양호한 거죠. 아, 그러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직원들 월급 좀 하죠. 우리는 부인이나 참 집사람을 자고는 좀 때웠죠, 몸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정작 손에 쥔 돈은 없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지껏 7년 동안 해서 한 그릇의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를 아직까지 토탈로 뽑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걸 알면 내가 이런 거 못하니까. 아예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고 다 한다는 거죠. 나머지 갈 거 아닙니까? 조금의 나머지 나머지. 요즘 식당들이 물가를 탓하며 경쟁적으로 음식값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인은 이게 답이 아니다는 거죠. 물가가 올린다고 해서 음식값이 올라가면 두 번 올까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그대로 기존에 유지는 해준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보니까 손님들은 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의 경우 지난해보다 8%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 종로의 경우 평균 가격이 5,000원이나 됩니다. 이런 고물가 인진 속에서도 10년 넘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 자장면 집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과 철학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교동의 대학가. 방학인데도 점심시간이면 꾸준하게 손님이 찾아오는 중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자장면. 1,800원으로 서울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중간에 중계도 만나고 그랬는데 가격은 변동 없이 짜장면 1,800원 쭉팔고 있어요. 양도 그대로예요? 양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장면뿐 아니라 짬뽕이나 볶음밥 같은 인기 메뉴도 주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중식당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문을 연 이후 자장면 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버틸 만큼 버텨보자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 번 올려야지 되지 않나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13년 지난 거죠. 그게. 짜장면에서 실제로는 300원 많이 남은 거. 13년 동안 한결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 부부와 주방 보조 직원까지 겨우 3명으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주방에 3명에서 4명 있어야 하고요. 홀도 3명 정도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절반 숫자로, 절반도 안 되는 숫자로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주문부터 서빙, 청소까지 1인 3역을 소화하며 4인용 테이블 17개를 혼자 책임집니다. 혼자 하시니까 상식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제는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옛날에는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업 하는 거예요. 배달은 하지 않고 설거지 기계도 들여놨습니다. 손이 가는 걸 줄이기 위해 맥주나 음료수도 팔지 않습니다. 음식 재료는 오전 8시부터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약 40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20%가 이제 재료값이고. 감사합니다. 5,300원. 예. 안녕하세요. 10%는 이제 월급, 인건비. 재료값이 거의 그 정도 들어가요. 혼자서 두세 사람 몫을 하다 보니 갈수록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지만 선뜻 가격을 올릴 순 없었습니다. 우리 집을 이제 이름을 이제 잘 몰라요. 그냥 1,800원짜리 짜장면 집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통하는 게 그거니까 그럼 2,000원 올리면은 우리 집 이름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